그러면은 여기서 자 체육장님 저희 이제 함께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사진입니다. 아, 우상호 학생 회장이 이한열 군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. 그 다음에 이한열 군이 쓰러졌을 당시의 사진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체육장님 저 사진 뭐 저 현장에 계셨을 테니까 네. 또 궁금한 거 좀 우 의원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. 그렇죠. 저 때는 저게 연세대학교 정문 앞이죠. 네, 정문 앞. 저 뒤에 나, 보이는 게 굴다리입니까? 아, 예. 네, 네. 이제 연세대학교 정문 앞인데 저 때 그 지금 일단 학생 회장으로서 저 영정을 들은 건가요?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? 가운데 접니다. 아, 그게요? 네,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도 사실은 그 기사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분들이잖아요. 아, 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분은 잘 아시는 분이고요. 그 옆에 있는 뭐 고개 숙이고 고개 있는 분은 지금 뭐 자꾸 안내상 씨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, 네. 그건 아니다. 안내상 씨가 아닙니다. 아, 네. 아, 네. 저분은 당시 저 교육대학 학생회장 했던 분이고요. 아, 그럼 지금 태극기 들고 있는 분은? 그분이 지금 영화배우하고 있는 우현 씨. 아, 우현 씨. 네. 그때 당시에 집행부 사회부장을 맡아서 예. 집회를 다 저분이 다 주도했죠. 자, 그런데요. 지금 의원.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사진 뒤에 네. 학생들이 아니라 전투경찰이 있어요. 어떻게 네. 저렇게 배경이 되는 거죠? 이한열 군이 7월 5일 사망하고 네. 저희가 7월 6, 7, 8 이렇게 사흘을 낮, 이제 그 낮에 항의 집회를 했어요. 예. 저게 7월 8일인데요. 다음 날이 연결식이 있는. 예. 그래서 이 한열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제 책임자 처벌하라. 그리고 이제 막 저 당시는 뭐 경황이 없을 때라 그래서 네. 교문 앞으로 진출했는데 저렇게 경찰이 평소보다 한 4배 저 길을 완전히 봉쇄한 겁니다. 예. 연세대 앞 메인 도로를 그래서 저 앞을 가서 항의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죠. 그래서 지금 저게 행진하는 걸 저 경찰이 막다가 저 지금 영정에 저 유리가 지금 금이가 있는 상태예요. 사실. 그러니까 행진하다가 행진이 막혀서 뒤돌아서서 네, 서 그렇습니다. 있는 장면입니다. 제가 제 앞에 있었으니까 뒤돌아 서 있었고 지금 제 앞으로는 수천 명의 학생이 지금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신 출연진 중에 전지현 변호사는 같은 대학의 후배가 되는 입장인데요. 아, 예. 전 변호사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. 아 이게 저는 저 시대를 사실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.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가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 뭐 이렇게 현실에서 실감되는 부분 아 슬프다 그냥 한 장면같이 이게 과연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런 감동만 들지 아 이제 현실은 다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잘 이게 그러니까 전달이 안 와요.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글쎄요, 뭐 사실은 저 시절을 뭐 공부를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. 느낌이죠, 느낌. 아,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됐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도움이 됐구나. 뭐 이런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 1987을 주로 본다고 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영화 강철비 남북한의 핵에 관한 영화입니다. 이걸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진행자가 보기에는 저 두 영화 다 봤습니다만 굳이 여야가 갈라쳐서 따로따로 영화를 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당은 이 영화를 저 당은 또 저 영화를 이렇게 갈라쳐 있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. 오늘 출연진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님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